적어두지 않았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어서 이 책에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정치, 경제 좀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회과학을 떠받치고 있는 학문은 명백하게도 심리학이다. 심리학 원리에서 사회과학의 법칙을 이끌어낼 날이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빌프레도 파레토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31페이지. 간단히 말해 경제학은 최적화 더하기 균형이다. 이 방정식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조합이다. 39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한다면 더 이상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책을 덮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잘못된 행동일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재미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못 덮었던 거는 이 책이 얼마짜리 책이냐면 가격이 얼마였더라? 26,000원? 28,000원? 예, 네, 그러면 이 책을 중간에 덮어버리면 그 돈을 날리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41페이지. 셀링의 글중 유명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6살짜리 갈색머리 소녀의 생명을 크리스마스까지 연장하기 위해 수천 달러가 소요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치자. 아이를 위해 많은 소액 기부금이 우체국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지역의 병원 시설 재정이 매출세 부족으로 계속 악화되면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지갑을 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셀링은 일그러진 미소에 장난기 가득한 눈망울로 말하듯 글을 쓴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 심산이다. 여기에서 아픈 소녀의 이야기는 핵심을 생생하게 포착해낸다. 병원은 셀링이 말한 통계적 생명, statistical life를 가리키며 반대로 소녀는 확인된 생명, identified life를 상징한다. 매몰된 광부를 대상으로 한 긴박한 구조 작업처럼 우리는 때로 확인된 생명이 위험에 처한 사례를 접하곤 한다. 셀링이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된 생명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기장이나 백신, 깨끗한 식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도 확인되지 않은 수천 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7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차원에서 삶을 경험한다. 그 변화는 현재 상태 혹은 기대했던 것으로부터의 변화일 수 있으며 어떤 형태든 모든 변화는 우리를 더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든다. 이는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다. 74페이지. 간단하게 말해 손실은 이익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슬프게 만든다. 문득 해바라기인가 영화 거기에서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이 생각이 좀 나네요. 94페이지. 우리는 체스 챔피언들처럼 게임하지 않고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지 않으며 아이언 셰프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처럼 요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아마도 워런 버핏처럼 요리를 할 것이다. 그는 패스트푸드 대어리킨을 사랑한다. 여전히 햄버거하고 콜라를 드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그래서 빈 모어는 거꾸로 이렇게 말한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도가 높은 일보다 위험도가 낮은 일을 더 올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비평가들이 어떤 주장을 적용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습이 중요한 요소라고 선택했다면 고위험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4페이지. 대중을 현혹하거나 폰지 사기를 쳐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건 사지 마세요라고 조언함으로써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133페이지. 코스트코에서 쇼핑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가구당 매년 55달러를 내야 한다. 코스트코 회원들은 연회비를 일종의 투자라 생각하며 한해 동안 그들이 하는 모든 구매에 걸쳐 그 비용을 할당하려고 하지는 않는 듯 보인다. 대신 이는 매몰 비용처럼 기능하면서 코스트코에서 쇼핑해야 할또 다른 이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이 되기 위해서 소비자는 1년에 99달러를 내야 하고 프라임 회원이 되면 무료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그 회원들의 멤버십 비용을 그들의 구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로 받아본다.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코스트코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문턱을 높여놓는 대신에 충성도를 낚아채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에는, 그 기저에는, 그렇게 멤버십 비용을 구매 비용이 아닌 투자 비용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으네요. 162페이지, 결론적으로 말해 매수에게 가장 힘든 기다림의 순간은 처음이다. 그때가 가장 길게 느껴진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지고, 막상 들어올 때는 이렇게 길이 짧았어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요. 195페이지, 행동 경제학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동 경제학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읽어보니까 행동 경제학이 좀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그들은 명목 임금 삭감은 손실로 인식해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명목 임금 상승은 인정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 어쨌든 산술적으로 내 돈에 들어오는 돈의 숫자가 낮아지는 건못 참다는 얘기가 되겠죠. 246페이지. 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바꾸기보다 원래 갖고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보수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이 목표라는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고 할 테니까요. 254페이지. 여러 비평가와 학술지 심사위원들의 비판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실험을 수행했는데 결과는 항상 동일했다. 시장과 학습의 기회에도 구매자는 판매자가 요구하는 가격의 절반 정도만 지불하고자 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견된 것처럼 상실에 따른 고통이 이득에 따른 즐거움보다 두 배나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을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그들은 바꾸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갖고 있던 것을 고수하려 한다. 심지어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경제학자 윌리엄 세뮤얼슨과 리처드 제카우저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일컬어 현상 유지 편향 스테이터스 퀘어 바이어스라 불렀다. 275페이지.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현상 유지를 옹호했던 연설자들은 지금 우리가 혁명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명백한 두려움을 그들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말이다. 그들이 반복해서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전통주의자들 사이에서 우려 어린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말해준다. 302페이지. 대부분의 기업에서 큰 성과는 미미한 보상으로 이어지지만 큰 손실은 해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평균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위험 중립적인 관리자조차 대단히 위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조직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317페이지. 사람들이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때 그들은 좀더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의미하는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 자주 들여다볼수록 위험을 덜 무릅쓰려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주 들여다볼수록 그만큼 많은 손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318페이지. 이런 실험들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자주 확인하는 행동이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반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주 확인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더 자주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35페이지. 세속적 지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패를 하는 것이 명성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점점 사양 산업이 되어가서 망할 게 불보듯 뻔한데, 거기에서 뼈를 깎는 장인정신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런 분 경우들도 좀 종종 뉴스나 이런 데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나 그런 데서도 그런 거를 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보다 미화하는 쪽이 좀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344페이지. 그러나 기존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에는 문제가 있었다. 자신이 제시한 설명이 정확한 것인지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새롭다라는 건 항상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65페이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그두 가지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공짜 점심 없다. 와, 그리고 가격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71페이지. 주식은 1970년대에 크게 떨어졌으나 나중에 회복했고, 1990년대 후반에 크게 치솟았으나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러가 보여준 장기적인 그래프에서 예측적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그 가능성 뒤에는 하지만이 따른다. 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372페이지. 우리는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다. 실러의 존경할 만한 장점 중 하나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방대한 데이터를 열정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사실 실증적인 데이터를 이길 수 있는 이론은 없겠죠. 375페이지.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거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타이밍을 통해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377페이지. 효율적인 시장 가설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효율적 시장에서 하나의 자산은 서로 다른 두 가격으로 동시에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즉각적인 차액 거래 기회, 아비트레이지 오퍼튜니티가 발생해 하고 이 말은 곧 아무런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시 일물일가의 법칙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가격이 좀 변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397페이지. 이콘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진리임을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이콘이 아닌 인간이 모여 살고 있다. 405페이지. 법 경제학 분야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이콘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분야의 많은 두꺼운 논문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논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속임수를 암묵적으로 가정했다. 424페이지.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우리 논문이 앞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논문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인데요. 제가 언젠가 읽은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찬반이 격렬하게 논쟁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나서 밑줄을 그었었습니다. 426페이지. 시카고 대학교에는 교수의 가치는 마지막으로 쓴 논문에 달렸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었다. 나이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461페이지. 경쟁적인 노동시장은 사람들이 저마다 적합한 일자리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대단히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주장은 조직의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점점 더 설득력을 잃는다.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경제학적 사고에 대단히 능하지만 학과장으로 뽑히면 종종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일을 엉망으로 처리한다. 이는 곧 사람들은 무능함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는 그 유명한 피터의 법칙을 말한다. 라고 하네요. 485페이지. 가장 먼저 일반 경제학은 사람들이 이미 적절한 수준의 저축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합리적 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경제학자가 연구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한다 하더라도 그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정책적 수단, 즉 저축을 통한 세후 금융 수익뿐이다. 509페이지. 세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부분에서 최적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훌륭한 선택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는 영역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510페이지. 하지만 이 책의 출판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던 한 편집자가 넛지라는 단어에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잘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제안했을 때그 문제는 언제나 해결되었다. 512페이지. 넛지를 읽은 독자라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정확하게 밝혔음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의 실수를 줄이는 시도는 넛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암스테르담 스위프 국제공항에서 볼수 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남성이 공항 화장실 소변기를 이용할 때 목표로 하는 지점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극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오줌이 떨어져야 할 지점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었다. 공항 관리소 측은 파리 그림 덕분에 오줌 방울이 튀는 현상이 80%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비록 이런 파리 효과에 대해서 세계적인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최근 전 세계 다양한 공항 화장실의 파리 그림,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그림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 시즌에는 골대와 축구공 그림이 유행했다. 제가 이 수변기에 이 파리 그림 있는 걸 처음 본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파리 그림이 스위프 국제공항은 그때 그거보다 훨씬 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는데 거기 화장실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거 맞추려고 막 했던 기억이 좀 나서 네. 이 부분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514페이지.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 존 티어니는 태풍이 오기 전에 주민들을 더 높은 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그냥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잘 지워지지 않은 매직펜을 지급하고 태풍 후 사망자 신원 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 자신의 몸에 사회보장번호를 쓰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근데 사실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긴 합니다만, 되게 슬프죠. 그 되게 아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그러네요. 528페이지. 아마도 독자들은 여기에서 납세자의 90%라는 표현 대신 대다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공문 중 일부는 특정 지역에 맞춘 것이며 BIT는 90%라는 수치가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보편적 급여입니다. 윤리적인 넛지는 언제나 투명하고 진실해야 한다. 538페이지. 그 중에서 짧은 메시지의 효과가 가장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상기 그 자체였던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겠죠. 542페이지. 사람들은 넛지 덕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더 많이 운동한다. 또 납기 안에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넛지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집을 사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기도 한다. 저를 기준으로 보자면 넛지 덕분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거나 더 많이 운동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어요. 546페이지. 하지만 경제학 이론의 대부분은 경험적인 관찰로부터 비롯되진 않았다. 그 대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와는 상관없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콘의 행동에 대한 이론은 절대 경험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547페이지. 토마스 쿤이 언급했듯 발견은 예외로부터 시작한다. 556페이지. 저기 인간들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과거의 지혜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이를 뒤집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둘러보자. 둘째, 데이터를 수집하자. 이야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뭔가를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시카고대 동료 린다 간젤은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적어두지 않았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어쩌 제가 소설류는 안 그런데 경제학, 인문학 이런 쪽들 그다음에 자기계발, 처세술 이런 쪽 책들은 이렇게 좀 밑줄 그은 부분도 소개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둘로 나뉘어서 또 2주에 걸쳐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른 책두권 분량이니까 이 책은 2주쯤 걸쳐서 소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제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읽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만간 또 리뷰 영상 올리게 될 텐데,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두꺼웠던 책,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님이었습니다.